여기 들어가자 돈 내야 됐던 것 같은데. 3파운드. 1파운드. 어, 근데 카드 받는다고 써있어. 뭐야? 어, 귀엽다. 그냥 놔두는 오브젝트. 어, 우리 집에 필요해. 색깔도 있고. 고민해볼게. 앉아서 신발 신고. 어. 예쁘니까. 예뻐요. 이런 데서 사는 건, 그리고 그냥 복권이잖아. 5파운드가 진짜 싸. 근데 싼데 예쁘니까 사야겠어. 개미지옥 갔던 빈티지 마켓을 나와 갤러리로 걸어가는 중. 벚꽃표도 진짜 예쁘다. 어, 이 집들 다 예뻐. 이 집 엄청 빈티지하다. 울타리랑 빨간색이랑. 근데 되게 크다 집이. 날씨가 매우 삭막하긴 하네. 근데 여기 테이블 넘버가 다 써있다. 여기 브런치에서 파는지 약간 앞에서 브런치 못 봤던 것 같아. 그리고 저 주방 보니까 브런치 파는 것 같아. 여기로 올걸 그랬었나 봐 처음에. 네, 맛있겠습니다. 엄청 맛있을 것 같아. 포크 하나 가져. 어? 포크 안 줬어? 언니 닉 처음 보겠네. 응. 예상한 스타일이고. 내가 예상한 느낌이고. 어, 궁금한데 그 예상이 맞을지? 이거 맛있다. 그치? 촉촉해. 응.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시나몬. 응. 근데 약간 꾸덕꾸덕 안 없어요. 근데 포치드 페어는 처음 들어봤어. 머리를 좀 신경 써야겠다. 머릿결을 아니면 머리숱을? 머릿결. 새로 오래 널어놓으니까 그런 렉 자국이랑 뭔가 총체적으로 나는 거? 이거 사셨나봐. 근데 이거 예뻐. 그거 20밖에 안 해. 되게 거죠. 아니 스냅피걸 할 거야? 스냅피걸? 스냅피걸? 가보자.
봤어? 여기 봐. 이 얇은 어, 너무 귀여워. 여기는 약간 깨알 같은 디테일을 찾는 재미? 여기도 깨알 같은 디테일. 저런 귀여운 걸 또 어디서 봤죠? 그럴까? 별로 안 강해? 어, 강하긴 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아, 진짜? 어. 그 개개인별로 다르거든, 내용이? 어. 근데 그 몇몇 개인의 왜 싫어해? 저희 더럽고 그건 인정. I don't want London to look like Seoul. 너무 근데 웃기지 않아? 학교 과제 때문에 A lot of people are like live. 오가닉이랑 기냥이랑 두 배 차이 나는데. 그리고 오늘은 양파를 사러 왔거든. 뭘 comprare lui? 일단 하나 사야겠다. 방금 마트에 갔다 왔는데 밀딜이라는 게 있는데 밀딜이 뭐냐면 세트 메뉴를 사면 조금 할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밀딜인 거예요. 근데 얘가 메인이고 얘가 사이드고 얘가 이제 음료수. 근데 보통 과일이 원래 사이드거든요. 근데 이게 메인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근데 어차피 과일만 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있는 과일을 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세트길래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지금 저녁 먹고 약간 출출해서 이렇게 과일을 먹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좋아하는 코코넛 워터인데 약간 되게 뽀샤시한 요런 좀 코코넛 우유 같은 느낌? 좀 더? 코코넛 워터보다?
전화도 하는 거 같은데. 응. And we do on the engineer. 여기는 관광객들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가격이 엄청 괜찮았어요. 거기서 이제 사실 노래를 못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표지만 보고 샀어요. 장르는 얘는 이제 재즈고 이거는 뭐였지? 이거 얘가 5파운드였고 얘가 3파운드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8파운드를 냈고 구매한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들어볼까 봐요. 이거 런던 주니어 런던 여기는 와야겠다. 오늘 밑에다가
사실 여기 자르면 밑에가 초록색인지 뭐 무슨 색인지 안 보이긴 하는데 왜 초록색으로 하고 싶었냐면 조금이라도 보이거든요. 그 조금이라도 보일 그 부분을 제가 허용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이거를 거기서 사왔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저는 확실히 빈티지보다는 새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인 걸로 정이 조금 안 간다고 해야 되나? 테이프 자를 때 여기에 끈적거리는 거 원래 가위에 묻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가위라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살짝 뻐근해진 느낌인데? 거짓말이네. 완전 3월 14일 여러분 저 지금 약속 있어서 나가려고 옷 입었는데 까마귀 같아서 고민이에요. 어떡하지? 오늘 만나는 친구들은 패션에 관심이 1도 없는 친구들이라 저의 옷을 이해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가야겠다. 왜냐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가야겠어. 그냥 이렇게 갈 거고 오늘 그래도 위아래로 되게 시끄러운 옷이에요. 밑에도 되게 시끄럽고 위에도 시끄럽거든요. 오늘은 밖에 나가서 약간 소음 공해를 일으킬 것 같다는? 그리고 저는 신발은 이거 신을 겁니다. 반스. I need a really nice wine glass. One more? Thanks for you again. The chips? Beautiful. One more? You have a for him. For the chat, thank you. So, two sauces. One Bernays. Thank you. Thanks for that. Well, the macaroni. What do you think?